안녕하세요. IT 리뷰 채널 히티비입니다. 드디어 한국에도 M1 맥북 모델들의 배송이 임박했습니다. 이번 실리콘 맥이 기대보다 엄청난 성능을 발휘하면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고 가성비의 애플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실리콘 맥은 세 종류 13인치 맥북에어, 13인치 맥북 프로, 맥 미니가 출시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M1 맥북 프로의 특징과 언박싱, 그리고 초기 세팅까지의 영상을 담아보려고 합니다. 일단 맥북 프로의 특징을 간단히 살펴보면 사용시간은 최대 20시간까지, CPU 속도는 기존 대비 최대 3.5배, GPU는 최대 6배 정도의 성능 향상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M1 맥북 에어와 맥북 프로의 가격과 특징을 간단히 살펴볼게요. 에어 8코어 CPU, 7코어 GPU 모델이 129만원, 8코어 GPU에 512GB의 SSD 장착 모델이 163만원입니다. 프로의 경우 기본 모델 169만원, 512GB SSD 모델은 196만원입니다. 자, 그럼 홈페이지에서 한번 간단히 살펴보고 언박싱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에어와 프로 13인치 비교 한번 해볼게요. 칩셋은 같고요. 칩셋은 동일하게 M1 칩 8코어, 그리고 램은 기본 8기가가 제공되는데 최대로 해도 16기가까지밖에 확장이 안 됩니다. 그리고 다 온보드로 제작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애플 제품들처럼 개인적으로 추가 확장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SSD의 경우는 최대 2테라까지 확장이 가능한데 램도 그렇고 SSD도 그렇고 확장하는 비용이 쉽지 않아요. 맥북 에어 가격을 생각해 보면 램 16기가에 SSD 512로 세팅하면 54만 원이 추가됩니다. 거의 제품 가격의 40% 50% 육박하죠. 예. 효율적인 투자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네요. 예. 그리고 사용시간, 에어의 경우 최대 18시간, 프로의 경우 최대 20시간으로 차이가 납니다. 외관상 가장 큰 차이점은 터치바 유무겠네요. 예. 터치바의 경우는 불어가 좀 많은 편이죠. 크게 필요성을 못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외관적으로는 좀더 이뻐 보이긴 하는데 실사용 시에는 아직까지는 불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터치바 없는 것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구매 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디스플레이의 경우 맥북 에어가 이번부터 맥북 프로와 동일하게 P3 색 영역을 지원하게 되었고요. 밝기 차이는 에어 400니트, 프로는 500니트네요. 예. 두 기기를 놓고 비교하지 않으면 실사용에는 큰 차이를 느끼시긴 어려울 거예요. 그렇지만 뭐두 기기를 놓고 비교하시면 밝기 차이 나겠죠. 예, 그리고 당연히 레티나 디스플레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기 살펴볼게요. 가로 세로 길이는 같고요. 무게는 1.29kg 대 1.4kg로 약 110g 정도 차이가 납니다. 두께의 경우는 만져보시면 차이 체감하실 수 있어요. 확실히 에어가 더 얇은 느낌을 줍니다. 오디오 살펴보면 스피커와 마이크도 스펙상 차이는 좀 납니다만 일반적인 용도에서 큰 차이를 느끼시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키보드는 가이식 키보드고요. 타이핑해 보시면 느낌이 꽤 괜찮아요. 예. 개인적으로는 뭐 나름 타이핑하는 맛도 있고 괜찮습니다. 터치파는 프로 모델만 가지고 있고 그리고 터치 아이디는 두 모델 다 들어가 있습니다. 트랙패드의 경우 프로 모델이 조금 더 크고요. 무선은 와이파이 6 지원에 블루투스 5.0 적용되었습니다. 포트가 지금 썬더볼트 2개가 들어가 있는데 사실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도 허브를 붙여서 사용하고 있고요. 그런데 추후에는 4개짜리 모델이 나올 것 같아요. 기존처럼 고유형 모델에는 이제 뭐 4포트짜리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댑터는 기존처럼 에어 30W 그리고 프로는 61W의 충전기가 제공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보고요. 언박싱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항상 애플 제품들은 개봉할 때 뭔가 뭐 기대하게 하고 설레게 하는 게좀 있어요. 자, 디자인은 뭐 여전히 이쁘죠. 그렇지만 이번 모델들은 뭐 기존 인텔 맥들과 디자인은 동일하기 때문에 뭐 신선한 맛은 없습니다. 예. 제가 구입한 모델은 맥북 프로 13인치, M1 칩, 8GB 램, 256GB의 SSD가 장착된 기본형 모델입니다.
구성품은 심플하게 들어가 있죠. 예, 충전 케이블이 보이고요. 충전기도 있습니다. 충전기가 있습니다. 네. 해외에서 구입한 모델이라 뭐 전원선은 좀 다르죠. 자, 그리고 여기에는 뭐 있나요? 스티커 있을 것 같은데 잘안 꺼내지네요. 네, 아, 여기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설명서 볼 필요 없죠. 다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 모델 이제 살펴볼게요. 디자인 참 단단하네요. 마감이 좋다고 표현해야 할까요? 잡았을 때 느낌은 아주 좋습니다. 고급진 느낌은 확실히 줘요. 예. 그리고 비닐 뜯어보고요. 아, 설레네요. 예. 자, 좋습니다. 느낌 좋고요. 왼쪽에 썬더볼트 단자 두 개, 오른쪽에는 이어폰 단자 하나 있습니다. 굉장히 심플해요. 자, 그럼 열어볼게요. 자, 바로 부팅 들어가죠. 자, 이제 초기 세팅으로 넘어왔습니다. 언어 설정해주고, 한국어죠. 예, 당연히. 그리고 국가 선택. 지금 잠시 해외 나와 있긴 한데, 대한민국 설정하고요. 계속 눌러주고, 손쉬운 사용은 지금 안 하고요. 와이파이 설정해 주시고요. 애플 아이디도 지금 설정 안 할게요. 넘어가겠습니다. 이용 약관은 동의해야겠죠? 계정 생성해 줍니다. 네, 조금 빠르게 넘길게요. 안모도 설정해 줘야 되네요. 시간대 설정하고 간단한 것들은 그냥 넘기고요. 화면 모드 선택이네요. 저는 다크 모드 좋아하기 때문에 당연히 다크 모드고요. 트루선 디스플레이는 확실히 눈을 좀 편하게는 해줍니다. 한번 조용해 보시면 차이 보이시죠? 차이가 좀 납니다. 네, 이제 자. 끝나가네요.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맥에 관해 한번 눌러봐야죠. 맥북 프로 2020 13인치 M1 칩에 메모리 8기가, 디스플레이는 레티나, 저장 공간은 256기가인데 사용 가능 공간은 217기가 정도고요. 자, 힛 언박싱 완료되었습니다. 오늘은 에어와 프로 간단히 비교해봤고, 프로 모델 언박싱 및 초기 세팅을 보여드렸습니다. 실제 성능 비교와 이제 기존 맥들과 비교 영상을 곧 업로드할 예정이니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